안녕하세요. 세곡동 옥선생입니다. 오늘은요, 필드에 나갔을 때이네 가지만 생각을 하면 무조건 살아나올 수 있다라는 핵심 키워드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필드에 가면 뭐 여기처럼 평평하지가 않죠. 그냥 뭐 언듈레이션도 많아. 근데 정타를 치는 게 가장 급선무죠. 뭐 공이 오른쪽 왼쪽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정타가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뒷땅이나 그냥 쳤더니 뒷땅이 확 나. 그러면 뭐 손이 일찍 풀렸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그 스윙은 그날의 습관일 거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칠거 아니에요. 뒷땅이 나면. 그러면 뒷땅이 나면 너무 가까이 있었어요. 저는 필드를 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뒤로 물러서게 합니다. 그리고 탑핑이 나면 원래 스윙이 좋건 나쁘건 아무튼 그때 상황에서 탑핑이 난다는 건이 공보다 멀다는 거예요. 공하고 나하고 사이가. 그러면 탑핑이 나면 너무 멉니다. 가까이 있으세요? 라고 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뒷땅이 나면 이 거리에 비해서 채가 긴 거니까 뒤로 물러서 거리를 맞추라는 뜻이고, 탑핑이 나면 이 거리에 비해서 채가 짧은 거니까 가까이서 채 길이를 맞추십시오라고 해서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을 가운데 놓고 치시는 분들은 이 공을 치러 가기 위해서 뭐 덮어친다거나 뭐 배치기를 한다거나 막 몸부림을 치면서 치는 아주 심각한 변수들이 적용이 되는데, 옥셋업은, 옥스윙에서의 옥셋업은 공을 오른발 쪽에 놓게 하죠? 그러니까 내가 몸부림을 치기 전에 공을 이미 만나요. 이미 만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뒷땅이 난다거나 탑핑이 나는 걸 바로바로 교정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컨벤셔널 셋업은 공을 가운데다 두니까 그거는 이걸로 해결이 안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필드에서 정말 실수가 너무 많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 놓고 있는 데서 꼭 오른발 안쪽까지 안 와도 되니까 공을 오른발로 좀 이동을 시키세요. 괜찮으니까 접이 있고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스윙을 했더니 정타가 나면 좋지만 뭐 뒷땅이 나면 너무나 가까운 거, 탑볼이 나면 너무 멀리 서 있는 거, 그래서 그걸 교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벌써 두 가지를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두 가지도 비슷한 건데 치기만 하면 그냥 공이 전부 오른쪽으로 가, 슬라이스가 나요. 그러면 이거는 100% 스윙이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는 것보다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여러분이 근육이 안 풀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만큼 높은 스윙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평소에 이 정도 스윙을 했다면 그거보다 샤프트가 더서 있으면 무조건 공은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샤프트가 평소에 이 정도인데 그거보다 어떤 뭐 이유에서 낮아진다면 이건 무조건 공을 왼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건 절대 불변의 원칙이에요. 무슨 뭐 손목 로테이션 어찌고 저찌고 뭐 언제 뭐이 릴리스를 해야 되고 다 필요 없는 얘기고 무조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우측으로 가면 빨리 스윙을 뒤로 낮추면 공이 이렇게 맞아도 왼쪽으로 돌게 돼 있다는 거. 이건 옥 선생이 정말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꺼낼게요. 그런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일단 정타 위주로 했을 때는 뒷땅 탑핑에 대해서 해결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스윙을 할때 여기에서 위로 들었더니 아이고, 아 생각한 것보다 자꾸 밀려. 그날은 스윙만 낮추시면 되고요. 그리고 생각한 것보다 자꾸 당겨져. 그러면 스윙을 높이면 되는데 이건 생각 갖고 되지 않죠. 평소에 위로도 들어보고 아래로도 들어보고 내 높이로 들어보고 이세 가지를 뭐 하이, 로우, 미드를 계속 연습을 했을 때 그게 교정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꼭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드에 나갔을 때이네 가지만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적용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그 위기 상황을 탈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경우의 수가 순수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공이 오른발 쪽에 놓여 있어야 여러분들이 체중 이동을 과하게 하기 전에 공을 컨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좀 순수하게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필드 나갔을 때이네 가지만 적용을 해도 저는 뭐 필드 레슨 갔을 때왜 그래요? 가까이 서서. 왜 그래요? 멀리 서서. 왜 그래요? 높이 들어서. 왜 그래요? 낮게 들어서. 이것만 해도 거의 해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심각한 변수, 뭐 쉔크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네 가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의 필드에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리고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지금까지 세곡동 옥선생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